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주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호주의 친구들, 최근에 저에게 이런 메일이 왔어요. 진우님, 란덜 토티카 어플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 어플을 좀 찾아보니까 어우, 굉장히 흥미로운 어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승찬이와 야외 촬영을 나왔고요. 마스크를 계속해서 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차여가지고 잠시 마스크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차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플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걸 켜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미리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두 번을 해봤습니다. 원래 15포인트인데 지금 13포인트고요 바로 한번 란더 토티카를 해보도록 하죠. 아, 굉장히 떨립니다. 어디가 나올지. 만약 부산이 나온다, 그럼 부산 가는 거야. 그치 승찬? 네. 어? 부산 나오면 부산 가야죠. 오늘 그럼 못 자는데 그러면? 어? 오늘 뭐 밤새서 촬영해야지. 자, 일단은 이거 버튼 누르면은 얘가 이제 위치를 가르쳐줘요. 검색하자, 다음 메뉴를 선택해라. 이제 이상지점 골개 보이드 확장 이게 있는데, 이상지점도 누르면 되더라고. 과연 어디가 나올까? 오, 나왔어. 위치 나왔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자, 그러면은 지도 바로 보겠습니다. 어디지? 어, 근처요. 근데 왠지 엄청 외진 것 같은데? 어, 이거 엄청 외진 것 같은데? 잠시만, 지금 우리 어디지? 우리 여기 거네? 여기서 여기 가까운데? 가까운데 이거 왠지 왜 이렇게 외진 곳이지 이거? 공장 아니야 여기? 자,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 친구들, 이제 란더 토티카가 저에게 가르쳐줄 위치를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약 9분 정도 걸리고요. 키로수는 3.7km입니다. 다행인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만약에 부산, 뭐 인천, 서울 나오면 주작 없이 무조건 가자 했는데, 그래도 지금 살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다행이죠. 예. 일단은 한번 가볼 건데, 아, 솔직히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도 만약에 시체 만나면 어떡하냐? 어, 신고해야지. 어떻게? 바로 신고해야지. 아, 어, 근데 레전드야 만약에 시체 나오면은 진짜 레전드. 어, 우리 바로 이제 구독자 떡상 아니면은 바로 채널 삭제. 어, 일단은 8분 뒤 도착하고 다시 촬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거의 다 왔어요. 한 100m 남았는데, 와,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야, 여기서 우회전하라고? 할 데가 있어? 여긴데? 뭐야? 저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차로 갈 수가 없어요. 차로 가면은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일단 내려가지고 차를 잠시 세워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 친구들, 왔습니다. 걸어서 왔는데, 아까 어플이 가르쳐준 방향이 쭉 가서 왼쪽입니다. 그리고 도착해야 되는데, 어, 여기가 생각보다 분위기가 엄청 무서워요. 진짜 분위기 장난 아니거든요? 와, 약간 보여주자면, 차로 왔으면은 차 완전 더러워지지? 어, 약간 이거 있어. 야, 이거 봐. 함정 지니고 걸릴 뻔했고. 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이 어플 어떻게 이런 데 샀지? 저 앞으로 쭉 가야 되거든요? 650m 쭉 가야 돼. 저 앞으로 쭉 가야 돼. 저. 아, 진짜 이거 에반데? 어? 뭔 소리야, 이거? 어, 이상하네. 개구리. 뭐야, 이씨. 와, 벌레 너무 많아요. 일단 후딱 가보려고 하는데요, 저 뭐야. 야, 굴 떨리냐? 브릿지옴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브릿지옴? 브릿지옴? 브릿지옴 나오면 레전드죠. 아, 나 솔직히 못 가겠어, 이제. 무서워. 나 안 무섭냐? 아, 진짜 이거 어플 뭐야? 아니, 개 무서워. 아, 이거 어디? 어? 벌레도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어?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괜찮은 거 맞지? 어, 저 거기 좀 봐.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긴 하는 건가? 와, 너무 무서워. 어, 진짜 소름 돋아. 왜?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더 가야 돼? 앞으로 더 가야 돼요. 아, 안 되겠다. 여러분들 이거 어쩔 수 없이 차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아 이거 솔직히 못 가요. 이거 진짜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차를 갖고 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호지의 친구들. 원래 차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막상 돌아가기도 귀찮고 승차에도 그냥 계속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굉장히 냄새가 심해요. 근데 지금 400m 정도 가면 되는데 아 좀 왜 그래. 아 벌레. 자 여러분들 지금 너무 무서워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켰습니다. 원래 촬영 도중이었는데 와 너무 무서워서 생방송을 켰고요. 아, 나 목이 벌레 너무 많아. 불 끌까? 불 꺼봐. 어 벌레 봐. 자 좀 있으면은 란도 도티카가 저에게 가르쳐준 위치에 다가갑니다. 텃밭에 나갔어요. 지금 불이 안 켜져. 지금 불이 안 켜져요. 불이. 아 저희가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차로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어, 뭔 소리야? 야, 뭔 소리 들렸는데? 진짜 안 들렸어? 어. 어 진짜 뭐야? 야 뭐야? 뭐야? 아 너무 힘들어. 뭘 자꾸 주작이야. 진짜 갔다 왔는데 짜증나게. 우리가 뛴 게 이유가 아 막 그냥 그 부스럭부스럭 걸리네. 나 순간 쫄아서 내가 뛴 거야. 거기가 데이터가 잘 안 터져서 방송이 꺼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승찬이랑 저랑 땀 범벅이거든요. 아 이게 마스크 끼고 달리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 형 주작이지? 조회수가 고픈가? 니들이 해달라며. 아니 님들이 해달라면서요 어플. 어 진짜 개짜증나게 하네 진짜. 그냥 어플에서 가르쳐준 위치를 간 것 뿐이지 뭐 귀신 나오고 그런 건 없었어요. 진짜 무서웠던 거지. 그럼 자꾸 주장무새 진짜 개때릴까 진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이 카메라로 이걸로 찍고 있었는데 지금 후레쉬가 마탱이 갔거든요.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란도 도티카 와 이거 진짜 어플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회수가 잘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근데 아 제발 조회수 나오지 마라. 이만 빠이.